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1, 17. 참 꼴통들 많지. 고1이면은 이제 중학교에서 막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무슨, 요즘은 중학생들도 자기들이 다 어른이라 생각해. 근데 17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성인이야. 자, 17살에 내년에 원숭이들이 꼴통들이 좀 많을 거야. 내년에는 있잖아,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라는 형국이야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돼, 애들한테. 애들이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고, 조금 17에는 조금 방황하는 시기가 많을 거다, 그래. 부모님이 사랑으로 감싸줘라, 이래. 내년에는 좀 꼴통 짓거리들을 할 거야. 오히려 꼴통을 안 했던 애들은 하게 될 거고, 안 했던 애들은 좀 잠잠해질 거야. 원숭이들이 조금 재주를 피는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형국이야, 그래. 17살들 부모님들이 좀 사랑으로 감싸줘. 그러면 괜찮아. 그리고 딸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. 자, 이제 29에 이 원숭이띠들이 뭐가 있냐. 내년에는 조금 차들을 많이 사실 것 같아. 9순데도. 나 차를 사더라도, 절대로 중고차를 사더라도 조금 내가 되도록이면은 7월달 넘겨서 사. 29살 같은 경우는 이런 차들을 많이, 뭘 네 발 달린 거, 두 발 달린 거 이런 거를 많이 사실 것 같아. 그 대신 7월달을 조금 넘겨서 사시는 게 조금 나한테 운대하고 맞다, 그래. 그 대신 자, 내년에 29이 귀인을 만날 수 해운년이 돼, 9순데. 귀인이 조금 발복하는 운세야. 나한테 귀인이 오는 운세다, 그래. 41살의 원둥이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있잖아, 조상의 가물이 많다 그래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이 41, 42들이 내년에 이 신의 기운들이 좀 많아. 신의 기운들이 많은 자손들이 좀 있거든. 내 소속감을 잃는 경우가 많아. 내가 내 자아 조치로 막 좀 혼자서 막 자학하고 막 이런 게 많을 것 같아. 내가 다 포옹하고 내가 다 가지려고 내가 다 모든 게 여기서 우리에서 대장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. 내가 가진 것 좀 놓치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려. 미련이라. 내가 갖지 못한 건 버려. 내가 다 가지려고 포옹하려고 하지 말고. 53살에는 내년에는 좋은 기운이 집안에 많이 돌아. 자, 자손들이 결혼을 해도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고 재혼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. 가을 정도에 이 53살의 어르신 분들은 단풍을 걸으면서 단풍놀이 가도 좋겠어. 김밥 싸갖고 가. 산악회 이런 거 말고. 진짜 뭐 아름다운 사랑, 플라토닉 사랑 있잖아. 마음으로 하는 사랑.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또 이 여자 저 남자 다 아무 남자 찔러보지 말고 절대 그건 안 되고 혼자 있는 분들. 황혼의 가을 그 단풍을 싹 걸어갔으면 좋겠어. 그리고 자손들한테 조금은 자손으로 인해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 같아. 자, 65.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 문서를 갖고 자식들한테 넘겨줘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내가 갖고 있어야 되나? 지진나는 해다. 그 대신 어르신들 시방짝이 아니라도 내가 꼭꼭 지켜야 돼, 죽을 때까지. 돈이 신이야, 요즘은. 내년에 자식들이 조금 이 65살에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만약에 돈들이 좀 있잖아, 문서들이. 그럼 자식들이 막 좀 달라고 막 하면 머리들이 복잡하실 것 같아. 그러지만 그래도 최하 2년은 더 갖고 계셔야 돼. 67에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내 금전 꼭꼭 싸들고 들 계셔. 그렇지, 내년에 문서 갖고 좀 머리 좀 아프시겠어들. 뭐라고 할까? 뭐라고 하지? 아야, 생각이 안 난다, 원숭이는. 생각 안 나. 생각 안 나. 미안. 진짜 생각 안 나.